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아, 나노 레거시 시리즈예요. 이거 핫톤에서 나온 건데 시리즈가 또 바뀌었죠. 와, 얘네는 시리즈별로 뭔가 애들을 묶어놓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핫톤. 그게 이제 또 매력이기도 하고, 걔네들만의 묶어놓으면 뭔가, 이거 뭐지? 뭔가 그들만의 사용할 수 있는, 딱 정해놓는 군단군단을 딱 정해놓으면 뭔가 정리가 딱 되는 그런 기분이죠. 와, 얘. 아. 이게 있네요. 프론트 패널. 이렇게 설명이 딱 이렇게 돼 있어. 명함처럼. 아하하하. 귀엽네. 명함처럼. 스티커. 베이스, 톤, 게인, 볼륨, 뭐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하는 건가 봐요. 네, 와. 좋습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진짜. 이거, 그 트럭 같기도 하고, 와, 트랜스포머 미니어처 같기도 하고, 너무 귀여워요, 지금. 초소형. 네. 앰프 헤드. 와,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이게 무게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허투루 만든 것 같진 않아. 장난감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운드가 너무 궁금해지는 그런 무게감이야.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되게 웃긴네 이거. 네, 아 이거 무게를 보여드릴게요. 예, 450g. 네, 거의 뭐 0.5kg이잖아요. 와, 이거 너무 인풋 하나랑, 그리고 이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조작 방법이나 이런 것들, 연결 방법이. 그래서 이거 사용했을 때 되게 편하게, 잘만 사용하면 집에 홈레코딩용으로 되게 좋고, 아니면 공연장에서도 아무튼 사용 방법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좀 가르쳐드리면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플 윈드. 네. 썬데이 기타임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선데이 기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야야야야예. 네. 아, 올해 마지막 아이를 핫톤의 시리즈가 또 시작을 합니다. 아, 네. 올해 마지막 이제 선데이 기타임인데. 네. 마지막 아이템을 잘 고른 것 같아요. 아하, 네. 네. 아, 새첫 기어도 잘 골라야 될 텐데. 아, 그렇죠. 네네. 네, 그렇죠. 와, 얘. 와, 너무 예쁘죠? 핫톤. 네. 퍼플 윈드. 이게 마침 이게 붙어 있는 거로 생각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렇게 요겁니다. 네네네. 이렇게 핫톤 써 있고요. 그러니까 프리뷰에서 다 보여드렸는데 네. 너무 예뻐요. 네. 이 디자인 자체가 좋네요. 앰프 헤드 초소형 미니 앰프 헤드. 네, 얘는요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 거의 뭐 13만 원 정도요. 너무 싸죠. 판매가가 한 16만 원 정도인데. 아이고, 기분 좋은 가격 13만 원. 엄청 기분이 좋죠? 엄청 좋은데요? 네. 얘는 1959 플렉시 락 사운드를 예, 앰프 헤드로 이렇게 작게 만든 겁니다. 와우. 벌써 네. 비슷하려 그래요? 맞아요. 퍼플 윈드는 5와트. 5와트. 네, 클래식 AB의 기타 헤드 앰프로서 오, 좋네요. 마샬의 1959 플렉시 슈퍼 리드 사운드를 구현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펙터 루프 라인하고 헤드폰 출력 뒤에 네 음악 플레이어들하고 연결이 가능한 억스 입력 단자도 있고요. 네, 그래서 기타 연습이나 홈 레코딩에 매우 적합한 그런 미니 앰프 헤드입니다. 집에다 앰프 헤드 갖다 놓으려면 공간 차지하죠. 아, 그렇죠. 앰프 헤드. 야, 그리고 그 출력을 받아줄 수가 없어 사실. 집에서는 홈 레코딩에서는 집이 뭐 외딴 곳에 혼자 살지 않은 이상에서는 아, 네네네. 제 보통, 꿈이긴 한데요. 예, 네. 버스 정거장에서도 들립니다. 맞아요. 아, 그래. 아 굉장히 예. 그 교통이 좋은가 봐요. 예. 버스 정거장에서 집 근처 버스 정류장. 네. 네. 그래서 뭐 볼륨하고 게인도 지금 따로 있어서 톤 돼요? 구현이 저는 굉장히 용이해요.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자, 지금. 이게 껄쩍지근한 이 그쵸. 허스키 사운드. 그렇죠. 얘가 개인이고 네. 볼륨이에요. 개인과 볼륨. 와. 그리고 여기 EQ 조절부가 있어가지고. 좋다 이거. 오, 좋죠. 아,
그리고 너무 그 사운드 자체가 진짜 앰프 헤드 네. 울리는 것 같아요. 헤드에서 나는 것 같아요. 진공관 느낌. 더군다나 저희 지금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저 컴퓨터로 들어가고 있는 소리입니다. 네네네. 너무 좋죠. 여기에 이펙터들도 지금 연결을 해놨거든요. 15와트 뭐 플렉시 20와트 플렉시 치면 그게 키워야지 조금 찌그러지잖아요. 아, 그 플렉시 그 사운드 자체가 개인이가 없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 뭐랄까 그 기타 감도가 빈티지하게 올라가면서 치기가 참 편해요. 한번 연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랜만에. 뚱뚱따. 자, 아주 볼륨도 아주 치. 아주. 아니 근데 뒤에 이 공간기를 되게 잘 받아 잘 먹네요. 네. 그게 뭉그러지지도 않고. 우리가 샌드리톤으로 돌린 것도 아닌데 다이렉트인데 공간계가 참 그 뭐야. 너무 예쁘네. 빈티지하다 그래야 되나? 톤이 일단 좋아요. 톤이. 네. 얘 베이스 톤으로 어쨌든 뒤에 뭐 우리가 이펙터나 FX 루프로 돌리는 그런 사운드를 구현을 해내더라도 얘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적인 그 톤 자체의 네. 질감이 좋아야 받아들이거나 네. 아니면 연주했을 때 그 감도나 레코딩 했을 때 그 들어간 소스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겁나게 빈티지하고 근데 얘는 진짜. 너무 작기도 해가지고 우리가 기타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맞아. 스튜디오나 어디 갔을 때 앰프에도 그냥 이걸로 물려가지고 레코딩할 때도 되게 용이하고요. 사실 연주용, 연습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운드 같아요. 핫톤 이게 20년 말기에 나와가지고 20년 20, 말기에 21년도는 쓸것 같은 쓸것 같은데요. 예. 뭐 우리가 쓸어버린 애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오디오라든지 뭐 이제 우리 그 뭐 이거 중국 브랜드 많은데 네. 이거 진짜 핫한데요? 그러네요. 이제 20년 6월 1일에 출시됐네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러네. 출시돼가지고. 와, 그치 출시됐고 뭐 우리 수입 들어오고 하면 하반기 그러니까 얼마 안 되네요. 네. 네. 얘를 이제 그냥 캐비넷에 연결을 해서 듣는 캐비넷 사운드를 들려드릴 건데 우선은 저기 지금 다이렉트로 했을 때는 증폭도 좀 시킬 겸 네. 얘를 좀 사용해 봤는데 얘가 4음에서 16음까지 자동 호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캐비넷에 한번 다이렉트로 물려봅시다 그냥. 네. 우선은 가시죠. 세팅할게요. 네. 네, 저희 지금 캐비넷에 지금 다 연결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샬 리턴에다 꽂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로드스터 예, 얘를 네. 빼고 예, 다이렉트로 꽂았는데 자, 그리고 지금 이쪽에 큰 캐비넷으로 지금 나오는 거니까 역가가 지금 너무 세졌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 컴퓨터에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는 사실 이 볼륨 값을 조금 키웠었거든요. 예. 근데 키자마자 플렉시 네. 그 지글거림이 네, 그냥. 와 감당을 못하겠어. 그래서 지금 엄청 줄여놓은 상태예요. 일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게인을 좀 올려볼게요. 플렉시 소리 난다 이거.
깔끔하다. 깔끔하다. 조금 오. 클린 톤도 한번 들어볼까? 네, 이걸 가해를 낮추고 요 볼륨 조금. 어 좋죠. 와 여기에 EQ 하나 딱 있으면 딱 좋겠다. 아 좋다 진짜로. 그래서 레드락을 딜레이 걸고 레드락을 좀 걸어주면 네. 옛날 소리. 와, 와, 좋네요. 지금은 캐빈에서 바꿔줬습니다. 여기 스피커하우스로 해가지고. 네, 5옴, 4옴하고 16옴. 네. 그 자동으로 변화이 되니까요. 변화이 되. 하면 아까 전에 볼륨값하고 예. 지금 약간 지금 리턴으로 해서 샌드로에서 리턴으로 했잖아요. 완 예.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제 요게 5와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몇 와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출력이 약하니까. 약하니까 좀 많이 올려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로드스터가 필요하죠. 네. 지금 볼륨값 좀 올리고 오. 어, 그래도 짱짱하네요. 오, 짱짱해. 이게 그냥 진짜 다이렉트 예솔이에요. 캐비넷에 출력된 소리. 그럼 저거 해보죠. 뭐요? 이거 세츄레이트. 와우. 오 좋잖아 이거. 그치 이거 아, 이거 원래 앰플 우리가 풀볼륨을 네. 못하잖아 네. 이게 0이란 말이죠 네. 여기 조그마하니까 네. 풀볼륨이 가능하네 가능한 거지 원래 이게 얘 제 본연의 소리예요 본연. 자 한 줄평 주시죠 퍼플 헤이즈 드리겠습니다 보랏빛 안개 드리겠습니다 퍼플 헤이즈 네. 와 2040에는 네. 헤드가 반으로 접힐 저, 겁니다 와 그럼 그냥 판으로 평평하게 나올 것 네, 같아요 그냥 착 해갖고 야 헤드 좀 줘봐 그럼 어, 착, 착 펴서 주고 이제 웃는 웃지만 나온다니까 네, 나온다, 진짜 그, 뭐 어, 너무 웃기네요. 옛날에 뭐 텔레비전 전화기 텔레비전 그러니까 전화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얼굴 보고 전화할 수 있는 그날이 저 국민학교 때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아 진짜 네, 네. 그치 얼굴 보고 전화하지 지금 지금은 그 와. 보기 싫어서 막 어떻게 그치, 하면 얼굴 안 그치, 보이게 이렇게 정수리 보여주고 이러고 통화죠. 나야 왜 이러고 그렇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네요. 우리 핫톤 시리즈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핫톤이 진짜 핫하네요. 그러니까 얘네가 시리즈를 묶어놔서 재밌다니까. 아, 뭔가 이야기가 있으니까. 예, 예. 어. 스토리텔링도 잘 되고. 얘 가격 되게 쌌어요. 그렇죠. 13만 원. 얼마예요? 예. 12만 9천이니까 13만 원. 아, 싸고 좋네요. 자. 아, 이거 가성비가 얘는 너무 밀어붙이는데. 몇 대 몇? 9.5. 9.0. 아, 난 갈 거야. 아. 앰프 헤드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돼. 맞아. 아 진짜 차 없어가 차 없어가지고 앰프 헤드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차가 없어도 앰프 헤드 살 수 있습니다로 한 주평 바꿀까? 그것도 좋네요. 자, 아, 오늘 핫톤 또 저에게 즐거운 시간 그리고 마지막 네. 우리 2020년의 마지막 기어로 화끈하게 장식했네요. 네, 네. 아 너무 재밌는 기어여가지고 예. 페달이라 가지고 페달? 페달은 아니잖아. 이거, 앰프 헤드야. 헤드, 어. 헤드. 엄연히 헤드니까 네. 네. 그래서 함께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네, 내년에 2021년 첫 기어 네. 또 어, 우리 기대를 해보면서 네, 네. 우리 2020년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2020년이 송두리 채 없어졌죠. 네. 없어졌어. 그냥 네.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네. 때 지구에서 2020년은 네. 없어진 햄. 너무 힘들어 없어지네요. 2020 원더키드가 됐습니다. 아니, 진짜 이건 아. 외계인의 반란인 것인가. 네. 네.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걸 새로운 걸 되게 많이 했던 시간이어가지고 아 그렇죠. 예. 네. 또 이제 썰을 풀. 네, 뭐 태수 형님도 만나보시고. 어, 네. 이제 방송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이 사실 기대는 되지만 걱정도 네. 되는 네.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라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아유, 1년 동안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몸 사리면서 좀 조심해 주시고 네. 2021년에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네. 우리 서로 모두 힘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스크 안 썼으면 좋겠어요. 진짜 피부가 입술이 나도. 맞아. 네. 그래도 2021년에는 좀 더 멋지고 더 나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봐요. 네. 내년에 봐요. 네. 안녕.